동무 17년 되네? 예. 그럼 지금 이대대는 어디에 있네? 저희가 이대대입니다. 제 뒤에 오는 게 대대병력 전부입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사령부에서 그 보충병들 좀 데리고 오는 중이네. 기름 차 돌리시나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저 능선 넘어는 벌써 국방군이 점령했습니다. 알았나? 저기 그 뒤에 있는 부상병들 좀 태우고 갔어. 먼저 가라. 예. 한 눈도 놓치지 말고 얼굴 다 확인해. 박일병 발견하면 사령부에서 호출했다고 무조건 태워. 아무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선임 하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 선임 하사님. 선임 하사님. 금지! 뭐 하시는 겁니까? 차 돌리세요! 가자. 무슨 일이십니까? 다량이다. 개새끼들. 나보면 수색은 어떻게 됐음에? 부상자 둘 발견했습니다. 저기. 가자. 예.
범우야! 됐어요! 잠깐 휴식하도록. 네. 수경 동지. 잡전 나갔다 오십니까? 17년대 지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 예. 동무 중대병력은 이게 답니까? 예. 어젯밤에 많이 당했습니다. 못난 중대장 만나서리 병사들만 죽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 불필요한 자책은 다음 전투까지 망칩니다. 복수할 기회가 올 겁니다. 병사들을 계속 독려하시오. 예! 많이 차가워지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길티 하나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중일 테니까네. 빨갱이들 때려잡는 게 아니오. 송성! 아, 새끼들 봐라, 이거. 여기가 어디라고 어떤 새끼가 눈알 굴려? 손머리. 손 올려, 이 새끼들아! 동작 봐라! 꿇어. 꿇어, 이 새끼들! 이현중이 어떤 새끼야? 예. 접니다. 빨리 가! 다 끌고 가, 이 새끼들! 예! 일어나, 이 새끼야! 와, 이 새끼야! 아시가 그래 나 야 옳잖아
이번 작전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적고, 그리고 너 중간에 탈려한 것도 빠뜨리지 마라. 작전 진행 상황, 임무 분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기록해. 수용소에서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뭘 했는지 다 쓴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린 명령대로 작전 마치고 복귀한 것뿐입니다. 뭐? 이 새끼가 진짜. 오늘 새벽에 입수했다. 이틀 전에 발행된 노동신문이고, 이 빨갱이 새끼야. 미제와 리승만 매국도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매번 사상장문 우수자로 선정되었다. 너 글솜씨가 아주 좋은 모양이다. 한편 이동 중사 박일권은 일부 악질 포로들의 탈출 계획을 경비대에 알리고 스스로 자치 대장이 되어 그 주동자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여 포로들의 기감이 되었다. 정치부의부 윤정인 파견관은 전하였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일분대 대답해라. 일분대. 야. 네. 야. 견뎌라. 곧 나갈 거다. 아니, 꼭 나갈 거다. 알았나? 박중사, 괜찮나? 박중사! 박중사, 힘내라. 포기하면 안 된다. 견뎌라. 이겨내! 서러워할 거 없다. 그냥 스쳐가는 거다. 잠시 오해받는 거다. 그것뿐이야. 알았냐? 어! 잘못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죽이란 말이에요. 정말 다시 쓸게요. 다량의 쓰는 게 쓰기야. 자꾸 뭘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쓸게요. 자꾸 뭘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랄게요. 제가 정말로 아닙니다요. 그만하십시오. 그만. 야, 이현주, 쟤들 다 너 믿고 움직인 거야. 불쌍하지도 않냐? 애들은 결백합니다. 박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주동자잖아. 양심 있으면 애들이라도 살리란 말이야. 이렇게 버티면 마 다 사형이야. 나도 저렇게 이 순진한 놈들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다 너한테 속아서 한 짓이잖아. 악랄한 새끼. 알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제가 빨갱입니다. 전부터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전형도 진심이었습니다. 공을 세우고 돌아가면 사단장이 직접 포상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때 사단장을 사살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 부대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이거 사실로 인정되면 너 사형이야. 거기까지 각오하는 거지? 네가 마지막 양심은 지키니까 내가 애들은 어떻게든 해보겠다. 자, 써. 처음 사회주의 학습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 다 적어.